내년에는 좀 더 많은 사람들하고 콜라보 하고 싶긴 해요. 많은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다른 연예인분들 그래서 콜라보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몰카라는 말 자체가 어떤 누군가를 속이는 거잖아요. 그런 분들이 없고 그냥 우리끼리만 연기를 하면 그거는 그냥 꽁트인 거고 그래서 그런 일반 분들 계셔야 되는 거죠. 올 한 해는 힘들었죠? 작년보다 너무 힘들었죠. 유튜브한테 조회수가 또 지표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너무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셔가지고 저희도 생각지도 못하니까 이게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작년보다 거의 한 10배, 5배가 조회수가 막 떨어졌거든요. 맨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했죠. 뭐지? 그래가지고 저희가 맨 처음에는 좀 많이 멘붕이 왔었죠. 저희가 또 코믹마트 말고 예능마트라고 또 다른 채널을 팠어요. 코믹마트 쪽은 거의 뭐 이제 뭐 몰카 위주로 하고 예능마트 쪽에서는 저희가 새로운 시도 뭐 무한도전 같은 것도 할 수도 있고 몰카 외 영상들은 올라가 있고 그리고 그 소개팅 완결도 4부 중에 3부까지는 코믹마트에 있는데 4부는 또 예능마트에만 올라와 있고 지금 또 다른 이제 또 준비 중입니다. 그냥 저희는 다 코믹마트예요. 이 친구는 또 꿈이 많긴 많아요. 뭐 배우도 하고 싶고 뭐 가수도 하고 싶고 뭐 꿈이 많은데 저는 그냥 성격이 또 이렇게 막 도전하고 막 그런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코믹마트를 뭐 더 발전시키고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사람들하고 콜라보 하고 싶긴 해요. 많은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다른 연예인분들 그래서 콜라보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. 아, 저희 되게 좋아해요. 저는 특히 또 공연을 했었어요. 우차사 없어지고 치고받고 할 때 얘는 이제 공연을 했었어요. 네. 그래서 대전에서도 맨 처음 공연을 했어가지고 대전도 가고 청주도 가고 뭐 지방 여러 대기업들 뭐 상대로 공연도 하고 초반이라 저희도 아직 뭐 얼떨떨하고 그러니까 원래 개인 사업장이 있었어요. 법인으로 전환한 지는 얼마 안 돼서 조그만 소규모로 법인을 운영하고 있고요. 회사를 키워보고 싶다 생각으로 뭐 법인회사를 넣게 된 것 같아요. 법인 명은 혹시요? 코믹마트. 다 코믹마트 네. 법인명으로 우리나라만 개그맨이라든지 개그 프로가 되게 지금 평가가 너무 낮거든요. 다른 나라는 웃음을 준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되게 크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. 다른 나라들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처럼 꾸준히 개그를 하고 뭐 더 많은 분들이 보고 더 많은 분들이 웃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저희 플레이어들이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고 위에 분들, 띠님이나 방송국 관계자분들이 밀어줬으면 아마 이렇게까지는 안 그랬었을 것 같아요. 우차사도 시간대가 거의 뭐 보지 말라는 시간에만 이렇게 피해서 다 떠났었거든요. 완전 막 새벽이나 아니면 완전 일찍이나 막 이렇게 이상한 시간대에 넣어놓으니까 당연히 시청률이 안 나오죠. 그러니까 시청률 안 나오니까 재미없다. 니네 이제 뭐 저기 해라 해서 이제 폐지가 된 건데 사실상 이제 좋은 황금 시간대에 밀어주고 좀 이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.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변하니까 어떻게 보면 예전에도 뭐 6월 번지가 그때 시대도 뭐 안 맞았으니까 하다가 없어지고 또 다른 뭐 개그 콘서트가 생기고 개그 콘서트가 없어지고 뭐 KBS에 또 이제 계승자라는 뭐 개그 프로그램이 생긴대요. 서바이벌로. 시대가 계속 변하는 것 같아요.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만약에 개그 프로그램이 생기면은 개그맨들을 좀 믿어주고 이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요즘에 또 하는 말이 뭐 위드 코로나 됐지만 많은 분들이 힘드셨잖아요. 많이 힘들었는데 조금은 이제 2022년은 코로나가 또 잠잠해져가지고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. 행복해지기 위해서 저희도 더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. 웃는 일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좀 더 즐거운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. 네. 아, IMTV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네. IMTV 뭐 굉장히 많은 영상들도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. 저희 영상을 비롯해서 많은 뭐 유익한 뭐 영상도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좋아요, 구독 뭐 많이 눌러주세요. 아, 많이 누르면 안 돼요. 많이 누르면 뭐 다시. 아, 두 번 눌러주세요. 두 번. 두 번, 두 번. 네, 구독은 두 번. 네. 좋아요도 두 번. 세 번, 세 번. 어? 세 번 합시다. 세 번. 세 번. 네. 세 번 해주시면 세 번 감사하겠습니다. 저희 코믹마트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이슈메이커. 네. 이슈메이커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.